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Do you mind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mind? Do you는요, 너는 뭐 하니? 라고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문문의 어떤 시작 부분이죠. 그 뒤에 mind가 있는데요. mind는 무슨 말이냐면 싫어요란 뜻입니다. 꺼려요, 마음에 둬요. 자, 우리가 보통 마음에 두지 마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두다 하면 마음에 간직하고 좋은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두면 그것이 걸리적거리고 싫은 겁니까? 싫은 부정의 의미가 갖고 있죠. 자, mind도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명사로 쓰면 그냥 마음이지만 동사로 mind 하다 하면 아, 신경 쓰고 싫어하다, 꺼려지고 꺼림직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o you mind 한 다음에요. If I, 제가 만약에 띠리리 한다면 싫으세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의하셔야 될게요. Do you mind if I,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앉는 게 싫으세요? 물은 거니까 여러분, 빈자리 있으면 앉으라고 해야겠죠. 앉으라고 해서 No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지 않는다. No, 앉으세요. 자, 그래서 마인드로 질문했을 때 대답의 기본형이요. No, 점 찍고요. Go ahead. 아니에요, 계속하세요가 기본 대답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싫으면 싫어. Yes, 당연하지. I, 나는 싫어요. 나는 마인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싸가지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때는 yes라고 유럭 썼네요. 와, yes. Yes, I do mind.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자, 기본형은 우리가 상대가 말이죠. 상대가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아, 물어보면 허락하겠지 싶을 때 얘기하지 되도 않는 부탁 누가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부탁 들어오는 건 우리가 거의 수용할 수 있는 부탁일 겁니다. 제가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No, go ahead.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기본형이 No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mind 표현 배워봤네요.